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말 컨텐츠는 시민이 들고 있는 커피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갔어. 자, 먼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 쪽으로 가야겠지요. 자, 과연 커피를 들고 있는 시민이 어디 있을까나? 여기 있다! 찾았다! 나이스 샷! 자, 여기를 보시면은 시민이 커피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커피! 나는 커피를 좋아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커피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브랜드 커피예요. 그리고 총을 맞아도 끄떡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TA5의 시민들은 아주 매력적인 커피를 가지고 있어. 저게 정말 탐이 나는구만. 아, 도넛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민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좋아요. 자, 여기쯤에서 이제 어디 보자. 여러분들, 플레이어들은 이런 식으로 멀리서밖에 커피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애초에 커피가 구매가 불가능하거든요. 자, 성공적이었습니다. 나이스 샷. 자, 이분도 여기서 커피를 커피가 아니구나. 자, 여기 이분도 커피를 마시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은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커피가. 근데 위쪽에 빨대를 꽂는 곳이 있는데 빨대를 꽂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통째로 들고 마십니다. 먹어보세요, 아씨. 아, 알았어, 알았어. 먹어봐. 멀리 떨어져 줄게요. 자, 먹어보세요. 자, 저 사람이 저를 의식하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볼게요. 자, 이제. 자,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밍이 런처럼 몇 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빵이야! 어허? 자, 끄떡도 없죠. 자, 여러분들, 시민들은 커피를 먹을 수가 있는데 왜 플레이어는 커피를 먹을 수가 없을까요? 제가 이제부터 커피를 하나 채집해볼게요. 어디보자. 자, 조심조심 트렁크에 실어볼게요. 아하이, 그걸 떨어뜨리면 어떡해. 자, 커피를 나한테 주세요. 떨어뜨리지마. 여러분들, 차로 가까이 가면은 커피를 떨어뜨려요. 천천히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이 커피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맨 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제품. 커피를 버리면 어떡해, 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피를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입니다. 어쨌거나 뭐 GTA5의 모든 시민들은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다음에는 녀석의 물리 엔진을 테스트해볼게요. 나이스 샷. 오, 섰다! 나이스! 와, 대박. 자, 그렇다면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GTA5의 NPC들은 모두가 커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먹을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